노동조합 파업 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 영업 방해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 약자 보호를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으며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당과 재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 떼법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19,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노사 분규 건수는 1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노사 분규 건수보다 18% 많은 수치입니다.